안녕하세요, 라비쌤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다이어트 식단은 어묵 핫바예요. 미리 만들어 두셨다 데워 드시면 간편하고 든든하게 챙겨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재료부터 준비해 볼까요? 먼저 대파 한 개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재료들은 거의 믹서에 갈아줄 거라서 모두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파프리카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저는 작은 파프리카 3개를 준비했는데요. 큰 걸로 1개 반 준비하셔도 돼요. 청양고추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믹서에 모두 넣고 잘게 갈아주세요. 이번에는 대구살 스테이크를 잘라주세요. 꼭 스테이크가 아니더라도 냉동대구 아무거나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징어도 비슷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다리는 식감을 위해 작게 다져서 아까 갈아둔 야채와 함께 두었어요. 새우도 절반은 믹서에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식감을 위해 잘게 썰어줍니다. 소금 한 티스푼 넣어주시고 연두 반 큰술 넣어주세요. 후추도 조금 넣어주시고 고르게 갈아줍니다. 갈아둔 재료들은 양푼 한 개에 같이 넣어주시고 전분 한 큰술, 옥수수콘 세 큰술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옥수수콘 설탕물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물에 한 번 씻어서 넣어주셔도 돼요. 오븐은 미리 200도로 예열해주세요. 트레이에 종이 호일을 깔고 잘 섞인 핫바 반죽을 원하는 모양으로 짜주세요. 짤주머니를 이용하셔도 되고 없는 분들은 비닐을 이용하시거나 그냥 숟가락으로 붙지 않게 놓아주시면 됩니다. 예열된 오븐에 반죽을 넣고 12분 정도 익혀주시면 완성이에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도 맛있는 다이어트 식단 보여드릴게요.